그림 짝꿍 찾기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짝꿍 찾기 게임은 이와 같이 퍼즐로 연결된 그림 카드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서로 같은 그림이 아닌 연관 있는 그림들끼리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퍼즐의 한쪽만 이렇게 떼어서 모아주시고요. 이와 같이 퍼즐의 한쪽만 모아서 주시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섞어서 가운데다 펼쳐서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펼쳐서 모아놓고 아까 따로 떼어놨던 이 카드들은 아이의 수만큼 아이에 맞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자기 차례에 이와 같이 자기의 반쪽에 맞는 카드들을 한 사람씩 골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신발과 연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양말 카드를 찾아서 끼워와야 합니다. 끼우면 이렇게 퍼즐이 모양이 맞게 끼워지는데요. 이것과 연결되지 않는 카드일 경우에 이렇게 퍼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갖다 놓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되고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역시 이 과일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관이 있는 과일 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단 이렇게 있을 때 연관이 있지 않은 사람이면 맞지 않으니까 다시 가져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림 카드를 먼저 많이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 이때 왜 연관이 있는 카드인지는 반드시 자기가 설명을 하게 하고요. 이 게임은 단순히 퍼즐 모양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퍼즐도 맞추지만 이 두 그림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신발과 양말은 모두 발에 신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일은 사과와 배인데요. 이와 같이 이것들은 먹는 것 또는 과일로 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가 충분히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